안녕하세요. 발봉쌤입니다. 예, 1주로는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27강입니다. 예, 경인 1주가 되고요. 예, 호랑이죠. 흰 호랑이가 태어나는 그런 날입니다. 아주 용맹한 호랑이죠. 백호죠. 백호는 좀 귀한 호랑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관 이득을 갖고 나옵니다. 재관이라는 것은 재물과 벼슬을 갖고 나온, 예, 명예를 갖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고귀한 분들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된다고 이제 봄이 됩니다. 또 의리가 있고요, 인자하고요, 예, 아주 근본이 아주, 예, 아주 착실하게 태어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 오행으로서는 금극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조금은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거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좀 사기 같은 거 이런 거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병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잘안 맞죠.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나라고는 좀잘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또이 중에서도 병신일주하고 가장 잘안 맞겠죠. 예, 천중지충이 되죠. 또 을목들하고 잘 맞습니다.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을축은 또잘 맞겠죠. 그 중에서 을해일주하고는 또 가장 잘 맞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직업적으로는 금융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그죠?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간에도 보면 무병갑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큰 재물을 갖고 나와서 편재죠. 편재는 한꺼번에 큰 재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건설업 같은 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큰 유통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 자체가 또 역마가 되죠.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무역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또 많고요. 예, 그래서 좀 바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굉장히 사내다운 그런 사람들이고요. 여인들은 굉장히 또한 미모를 하고요, 그죠? 또 활발한 사회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이 아주 높고, 예, 깨끗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도 그중에서도 인자합니다. 의리도 있고 인자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멋쟁이겠죠? 자, 행운의 숫자는 사자와 구자가 되고요. 예, 색깔은 흰색이 된다 했죠, 그죠? 또이 범날에 태어나서 잘 맞는 띠들은 또 이렇게 말날하고 개날에 태어난 사람들하고도 잘 맞겠죠. 예, 그래서 또 돼지띠, 돼지날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날하고는 또잘 맞는, 예, 그런 일주를 맞추시면 연애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래 보시고요. 이 건강은 이제 머리병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늙어서는 이제 두통, 예, 그 다음에 뇌출혈, 뇌졸중, 뭐 이쪽 머리 쪽, 그 다음에 이제 폐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폐대장이 좀 약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하시고요. 또 이렇게 역마가 많으니까 잘 넘어지고 다치는 거, 또 교통사고, 그러고 또 이게 뭐확 병화가 들어있죠. 그래서 욱하는 것좀 조심해야 됩니다. 역마살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훅 올라오고 좀 성급하고 다혈질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은 아주 27강의 경인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멋쟁이가 많고,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의리가 있고 인자하고 근본이 깨끗한 사람들이고요. 재관 이덕을 갖고 나와서 재물과 명예를 갖고 나왔고, 예, 아주 이상이 높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인날 태어난 분들은 참 멋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도서 없이 또 27강의를, 예, 아주 간단 명료하게 또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28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예, 영상을 보시는 분은 큰 인연을 맺어 주십시오. 큰 복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